저그 자 요거 막힘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 3시가 잠수인데 왜 이렇게 저 밸런스가 비슷하냐. 자 3시가 잠수였는데 그 거의 뭐 비슷했어요. 뭐 5대5였습니다 거의 상황이. 자 투저그의 원토스 테크 타지 말고 더블 가지 말고 오고. 자 더블이랑 테크 가면 무조건 무조건 밀립니다. 악마 군단이 5,000원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상대는 토스, 토스. 어, 올토스네. 올토스. 여기서 이 더블 가주는 판단은 뭐 좋구요. 우리 팀 입장에서는 이제 질럿이 조금이라도 저 친구 때문에 좀 덜 나오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선생님은 일단 심시티가 일단 별로 안 좋죠. 자 이러되면은 이제 조금 올토스긴 하지만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일 무서운 거는 원래 이 지금 요 3시처럼 셋 다 이제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무서운 제일 기본이죠. 어, 칠러 바글바글한 거 이게 제일 무섭고요. 지금처럼 이제 저렇게 이제 더블 가고 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자원이 조금 이제 확보가 딱 될 시점에 또 성큰을 또 늘려줄 수가 있어가지고 적 입장에서도 막기가 좀 편해요. 원래는 요렇게 이제 이 3시처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질럿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성크를 되게 좀 타이트하게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처리 이제 늘어나는 시점도 좀 계속 좀 늦춰지게 되고 좀 말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성크를 한 개로 지금 계속 6까지 왔지 않습니까? 자, 11시도 좀 원클라기 때문에 자 이제 좀 늘려주고 이제 좀 늘려주고 자 이제 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액으로 이렇게 길막이 주는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쪽 사이로 이제 질럿이 못 들어오게끔 이 애들을 갖다가 활용해줘. 질럿은 어 굳이 힐도 안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입구를 이제 잘 박았고 이 토스들이 초반부터 완전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는 우리 팀 토스가 입구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입구도 조금 약간 좁혀놨고 어? 자 맥 옆에 포토 10개 100개 해 100개 자
능력부터 100개 지금부터 계속 짓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지어. 계속 자, 일단 저글링을 한번 가고요.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구가드라네요, 구가드라. 드라곤 잡는 데는 뭐 저글링이 짱인데 일단 제가 발업은 안 돼 있어서 포토 치울 때까지 좀 시간만 어느 정도 좀 버는 역할로 일단 해주고 오케이 뭐 급한 불은 끈 거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히드라. 근데 이거 제가 저 토스전을 좀 해보니까 그냥 땡히드라보다는 뭐 저글링을 좀 썩는 것도 괜찮습니다. 7일 다크 또 계속하네. 잘 먹었죠 드라를. 자 그리고 드론 쭉 찍고요. 자,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너무 잘 살렸고. 그리고 저글링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셔틀 견 같은 걸 못 막으니까요. 됐고. 자, 그리고 럴커. 좀 단단하게 됐죠, 이제. 자, 이제 히드라 안에 나오면은 바로 여기다가 배치합니다. 셔틀이 보드를 곁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이브 자 이것도 급한대로 또 가줘야 되고.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스가 저렇게 포토를 많이 깔면서 저렇게 하는게 맞아요. 뭔가 꼬는 것 같지만은 이제 상대가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잘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은 견제 한 번씩 이제 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격할 때 견 들어오는 거 조심하고. 입구 포토 자 입구 그냥 완전히 그 막아버리고 포토를 갖다 한 10개 정도 입구에다가 해버리면은 견 나오는 건 이제 견조 이제 견조심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하고 아드레날린 7견 자 이미 견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제거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천천히 하면 되는 게 예, 이미 저 위기가 우리가 올 만한 상황은 이미 다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하면서 겹만 이제 막아주면 되거든요. 겹만 토스는 이제 입구 포토를 해놓고 이제 슬 견가는 거죠. 입구 포토 쫙 깔고 견 시작. 자, 일단 안 털려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위에서 갑자기 또 같이 들어오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반응을 해주면은 상대가 이제 조금 대기되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이게 놓치는 경우가 또 있죠. 런퍼를 좀 이제 깔아주고요. 자,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유리합니다. 상대가 이제 물량으로 밀기도 지금 애매한 타이밍이고 견제도 그렇다고 뭐 먹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커널을 좀 해놓으면은 헬프하기가 또 쉽죠. 금방 헬프 가죠. 이 센터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건을 가지고 업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편 토스가 견제만 한 번씩만 넣어줘도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적 까다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뭐 점사 해줄 수 있으면은 엔그라면 점사 딱 해주고. 견당했나요? 자, 일단은 헬프 가고요. 그런 식으로 일은 이미 드랍으로 이제 털고 있기 때문에 커널로 헬프.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자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50마리 부셔놨어요. 그리고 이제 뽑는 병력이라고 해봤자 저글링 히드라기 때문에 이게 뭐 최진우식 약간 뭐 싸우러 온 적이죠 이거. 토스 상대로는 저글링 히드라가 짱입니다. 물론 이제 저글링이 업이 좀 돼 있는 상태의 저글링 히드라. 토스는 이제 그리고 이제 스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스톰 없는 토스는 솔직히 조금 가짠지. 신의 다크. 자, 이제 정면 이제 3시 쪽으로 한번 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양 사이드 쪽에 포트를 이제 깔면서 입구 쪽에 나오면은 약간 또 팬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까다롭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토스 바로 저 폭드로 가시죠. 자, 이거는 토스가 나올 필요가 없고요. 입구에 포토 진짜 한 20개 짓고 로보틱스를 갖다가 한 5, 6개 지어 그렇게 가지고 이제 폭탄 들어.
그래서 이제 악한 포탄 드랍이 제일 좋아요. 포탄 드랍.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업이고요. 2업이고 상대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 병력이 엄청 많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히드라랑 적을 계속 찍어서. 자, 이미 뭐 견제를 제가 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그 쪽으로는 이제 견제를 조금 필수로 좀 해줘야 되고요. 견제를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3칼라 물량 위주로 그냥 쫙 뽑아가지고 계속 압박. 드라곤 하이템플러만 딱 써가지고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견 뭐 들어오긴 한데 이것도 일단 좀 해주고요. 자, 드럴커가 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이템플러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제가 피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도 몰라요. 혹시나 또 하이템플러가 죽기 직전에 그 쏘는 그 스톰에 또 오를 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열렸죠 이거가. 자, 그리고 이제 저그는 초반에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견제도 보면은 잘 안 당해요. 좀 많이 커 있는 저거는요. 견제를 이제 찍어 눌러 잡아줄 만한 병력도 많고. 지지. 그리고 이제 복구도 빨리 돼. 견제를 당했다 하더라도. 끝. 와, 조금 위험했다. 조금 위험했고요.